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행복함, 불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이 계속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불행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계속적으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목동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17세에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 장군을 이김으로 시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참 인생이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목동으로 홀로 양을 쳐야 하는 외로움과 싸우는 목동 다윗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의 인생은 행복함과 전성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특별히 그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특별한 친구로 다윗을 맞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왕자의 특별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시기함과 질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으며 사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자기의 겉옷과 군복, 칼, 활, 띠, 왕권을 상징하는 이 띠를 다윗에게 줄 만큼 굉장히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 왕은 5절에 보니까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고위직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이죠. 목동에서 신분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온 백성이 다윗에게 군대 장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참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온 백성들에게도 신하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열두 지파 중에서 열한 지파와 다 이 유다 지파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벌써 이미 반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좋지 않는 가운데 있었지만 유다 지파도 좋아하고 열한 개 나머지 지파도 동일하게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할 만큼 다윗은 그의 삶의 탄탄대로의 삶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상황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개선 행진, 왕의 승리를 맞이하는 개선 행진을 하고 있을 때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갖추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오라다 한지라. 아멘. 예루살렘 여인들이 찬양하고 칭송하고 환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일반 백성들의 생각을 여인들이 담고 있다라는 말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은 만점이고 사울은 천점이다. 이렇게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선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사울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사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더 칭찬하고 다윗을 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사울 왕은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왕위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 그 내면에
세계가 취약해서 자존감이 매우 낮아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런 말을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있는 왕이라면 이것이 그리 약간 불쾌한 일이지 이것이 굉장히 그의 마음을 흔들 만큼 아픈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자신의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 있고 자신의 관심은 오직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울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본문 8절에 보니까 불쾌하여 심히 분하여 그랬어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인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 분노를 주셨을까? 분노는 거룩한 분노를 발휘할 때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될 때 사용될 시간에 분노, 노함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입니다. 마치 사울이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그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울왕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었던 사울이 지금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다윗을 칭찬하더니 내가 왕인데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영광인데 다윗을 칭찬하더니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자신의 왕위의 위기를 느끼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사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점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경쟁자를 보면서 혹시 불쾌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자녀들이 우리 자녀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불쾌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온 새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더 빛나다니. 오늘 사울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다라는 말을 보면서 아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나라가 망했을 것인데 나라를 구원해 준 다윗을 칭찬한다고 해서 사울이 저렇게 불쾌하고 또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다니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으로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주목받고 내가 지금 열심히 닦아놓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빛을 내고 있을 때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무섭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올바로 사용되지 못할 때 죄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왕위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울이 시간이 지나도 그 분노가 수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살기를 품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그를 추격하고 추격했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다윗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은 주목하다라는 말은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다윗을 주야로 관찰했더라. 사울 왕의 주된 임무는 뭐죠?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왕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윗을 주목하여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것인가 의심과 질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모든 일을 집중하고 있는 오늘 이 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래서 칭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곤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칭찬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자존감이 낮은 모습으로 서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칭찬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사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윗을 주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만나든지 불행을 만나든지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많은 신앙생활은 시험과 아픔과 낙심의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시험도 받지 않고 고난도 받지 않고 힘들도 없이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이고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한 13년의 도망자의 신세를 지내면서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배고픈 자로 서게 되고 때로는 모욕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되니까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배신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질병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연히 내게 일어난 나만 당하는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할 때 우리가 만난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에 먼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아멘. 사울은 다윗을 향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령인데 하나님이 부리신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 말은 악령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힘있게 나를 누르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허용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평일, 다윗이 평일과 같이 다윗은 손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창 대신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준 사람들을 향하여 창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울의 창을 두 번이나 피하면서도 다윗은 그 손에 수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위협하는 그의 악한 마음을 이 수금으로 달래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품은 칼과 창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내 마음의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대범하다는 뜻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대범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을 피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다져진 신앙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 세워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만나면 피하면 안 돼요.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치면 안 됩니다.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합니다. 고통의 이 시간 동안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자신의 힘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나는 홀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불행을 만나고 성공을 만날지라도 그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임마누엘 할 때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함께, 임. 함께라는 전치사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임이라는 단어와 에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은 뭐냐면은 고충을 들어주고 아픔을 싸매준다 할 때 임을 사용하고, 에트라는 말은 함께 있지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걸 에트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오늘 성경은 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임은 어떤 임인가? 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찬송하고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싸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순간에, 내가 고통의 순간 예배에 참석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말씀의 힘을 얻게 되고 찬송할 때도 강력한 힘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요,
참 중요한 말인데 이 샤칼이라는 이 원어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성공적으로 처신한다.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일을 잘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힘과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기니까 영적 권위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사울이 틈만 나면 창을 던지고 틈만 나면 죽이려 하고 있는데 죽이려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내 인생의 건강도 죽음도 내 인생의 모든 불행과 행복한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성공하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인생의 결과로 받지 않고 과정으로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으면 행복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불행한 일들을 내 인생에 만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불행을 통하여 내 인생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조율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누구를 위하여 서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의 능력의 손에 내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